옛날 한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선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과거 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과거를 볼 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봉학이, 우리들은 내일 새벽에 서울로 과거 길을 떠나겠네. 자네는 언제 길을 떠날 텐가? 서당에서 함께 공부하던 정만이와 갑동이가 물었습니다. 나도 내일 새벽에 길을 떠날 터이니 우리 같이 가세. 아, 조랑말 한 마리도 없이 먼 서울길을 걸어서 간단 말인가? 글쎄 말이야. 아, 그 사람은 여비도 없을 테니 우리들과 같이 가면 골칫거리야. 그러니 우리끼리 먼저 떠나세. 다음날 새벽, 봉학이는 늙으신 어머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돌아올 때까지 편안히 계십시오.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 서울길을 말 한필 없이 떠나다니. 늙으신 어머니는 과거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노잣돈도 넉넉히 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계십시오. 오냐, 오냐. 잘 다녀오너라. 가난한 선비는 괴나리 보찜을 등에 지고 서울로 과거길을 떠났습니다. 선비는 해가 저물어 길가에 있는 주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어른, 이 좁쌀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오. 잘 간직했다가 내일 아침에 길을 떠날 때 돌려주시오. 선비는 안주머니에서 좁쌀 한 톨을 꺼내어 주막집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구먼. 이 좁쌀 한 톨이 뭐가 소중하단 말인가? 주인은 좁쌀 한 톨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훅 불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비는 길을 떠나면서 주인어른, 어젯밤에 맡겨둔 좁쌀을 주시오. 아, 선비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그 좁쌀은 우리 집 쥐란 놈이 물어갔어요. 주막집 주인은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뭐라고요? 그 좁쌀은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나 다름없어. 빨리 내놓으시. 선비는 주막집 주인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쥐가 물어간 좁쌀을 어디 가서 찾아온단 말이오. 쌀 한 옵을 줄 테니 대신 가져가시오. 아니대요. 쌀은 그만두고 내 좁쌀을 먹은 쥐를 잡아주시오. 주막집 주인은 할 수 없이 쥐 한 마리를 잡아서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선비는 쥐 한 마리를 들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저녁이 되어 날이 어두워지자 선비는 주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어른, 이 쥐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쥐요. 오늘 밤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주시오. 선비는 주막집 주인에게 쥐를 맡겼습니다. 참 별난 선비도 다 있군. 이 쥐새끼가 뭐가 소중해? 주막집 주인은 선비가 장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쥐를 문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비는 주막집 주인에게 어젯밤에 맡겨둔 쥐를 주시오. 갈 길이 바쁘. 주막집 주인은 이상한 눈으로 선비를 바라보면서 선비님, 그 쥐새끼 한 마리를 어디다 쓰렵니까? 밖에다 내놓았더니 우리 고양이가 잡아먹었는지 없소이다. 으씨, 어째요? 당장에 내 쥐를 찾아주든지 아니면 당신네 고양이를 주든지 하시오. 주막집 주인은 할 수 없이 자기 집 고양이를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선비는 고양이를 안고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언덕 아래 있는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룻밤 쉬어가려는데 빈방이 있어? 예, 어서 오십시오. 주막집 주인은 선비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주인어른, 이 고양이를 잘 부탁합니다. 이 고양이는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이. 예, 걱정 말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주막집 주인은 선비의 고양이를 마구간에 메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주막집 주인이 선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이밤중에 웬일이요? 선비님, 죄송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 말이 고양이를 밟아 죽였답니다. 뭐라고요? 고양이를 죽였다고요? 당장 고양이를 죽인 말을 내놓으시. 선비는 큰 소리를 치면서 주막집 주인에게 대들었습니다. 선비님,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고양이와 말을 바꾸다니. 주막집 주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 고양이를 죽인 말을 달라는데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를 살려놓으시. 주막집 주인은 할 수 없이 말을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아이고 가슴이야.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말을 가져가는구나. 주막집 주인은 긴 한숨을 내쉬면서 남의 물건을 잘 보관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선비는 이제 말을 타고 서울로 향해 달렸습니다. 아, 벌써 해가 지는구나. 오늘 밤에는 저기 저 수양버들 나무 아래에 있는 주막에서 자고 가자. 말에서 내린 선비는 말을 끌고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어른, 이 말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 잘 보살펴 주시오. 내일 아침 길을 떠날 터이니 말 죽도 많이 먹여주시오. 선비는 몇 번이고 주막집 주인에게 당부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주막집 주인이 방문을 두드리면서 잠을 깨웠습니다. 선비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요? 선비는 하품을 하면서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외양간에 메어놓았던 선비님의 말이 우리 황소와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안절부절하였습니다. 주인 양반, 당신 내 소를 주든지 내 말을 살려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 말값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나는 받지 않겠소. 아이고, 말 한번 잘못 맡았다가 황소를 빼앗기는구나. 주막집 주인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해서 황소를 줄 수 없다면 관가에 가서 말하겠소. 주막집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선비에게 황소를 내주었습니다. 이리야, 낄낄낄. 자, 어서 가자.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다. 소를 타고 서울 변두리에 도착한 선비는 아주 큰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어른, 이 황소는 보통 황소가 아니니 잘 맡아주시오. 선비는 주막집 주인에게 황소를 잘 맡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주막집 주인은 선비에게 뛰어와서 선비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우리 아들놈이 선비님의 소를 우리 소로 잘못 알고 팔아버렸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당장 우리 황소를 찾아오시오. 아이고, 선비님,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소는 벌써 고기가 되어 김대감 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대신 우리 황소를 드릴 테니 가져가십시오. 그건 안 될 말이요. 고기를 사간 김대감을 이리 데려오시오. 선비의 말을 들은 주막집 주인은 새파랗게 질려서 누가 감히 김대감을 오라가라 합니까? 선비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막집 주인은 무릎을 꿇고 손이 닳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김대감을 데려오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임금님께 알리겠소. 주막집 주인은 젊은 선비의 외고집을 당해내지 못해 김대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감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젊은 선비가 과거를 보려고 서울에 와서 저희 주막에 묵었는데. 주막집 주인은 김대감에게 어젯밤과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별난 선비로구나. 그 젊은 선비를 이리 데려오너라. 김대감은 젊은 선비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선비를 데리고 김대감 네 집으로 왔습니다. 선비는 김대감을 보자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그 소는 저희 전재산입니다. 소를 돌려주십시오. 딱하게 되었네. 벌써 고기가 되어 뱃속에 들어가 있네. 김대감은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시골 선비지만 대담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 예사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시골 선비치고는 배짱이 두둑하구나. 용기와 기상이 예사롭지 않아. 김대감은 젊은 선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감님, 고깃국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주십시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김대감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아침 때 고깃국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은 김대감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대감은 그래, 그 사람을 줄 터이니 그리 알고 과거 준비나 하게. 김대감은 다시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시골 선비는 김대감 네 집에서 과거 준비를 하였습니다. 김대감은 하인들을 시켜서
선비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습니다. 젊은 선비는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 시험에 장원으로 합격했습니다. 장하다, 장해. 시골 선비가 장원 급제를 하다니. 김대감은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소승이, 과거에 장원 급제한 것은 모두 대감님의 은혜인 줄 나옵니다. 선비는 김대감에게 감사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자네에게 약속한 대로 고깃국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을 줄 터인즉 데리고 가게. 김대감이 옆방을 향해 큰 기침을 한 뒤에 연화야, 이리 들어오너라. 너를 데리고 갈 선비가 여기 있느니라. 김대감의 말이 떨어지자 선녀처럼 예쁜 김대감의 딸이 사뿐사뿐 걸어 들어왔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선비는 너무 놀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게, 왜 말이 없는가? 싫거든 그만두게. 아니옵니다, 대감님. 제가 아내로 맞아드리겠습니다. 젊은 선비는 과거에도 급제를 하고 김대감의 사위도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